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예, 김혜수고요. 예,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들 하시죠? 도도하고 섹시한 배우 김혜수 씨, 그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혜수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일단 엄마죠, 엄마는. 그런데 네. 친엄마는 아니고요. 그럼 언제쯤 이제 결혼을 하실까요? 뭐 할 때 되면 하겠지.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면 뭐 네. 이렇게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가슴에 불꽃을 품은 그녀 김혜수 씨, 스크린 속에서는 언제나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걸린 거예요? 자, 영화 타짜의 섹시한 정마담 역은 아직도 팬들의 머릿속에 강렬히 남을 정도로 변신이 채워왔죠. 그런 역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한 역할들이 많이 그럴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아니 그냥 제가 궁금해서. 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작품, 또 마음이 가는 작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매 작품마다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를 자랑하는 김혜수 씨. 자,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프로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많이 추워하죠? 예.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더니 바람이 떡 떨어져가지고 좀 춥긴 추워요. 진짜 추운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오늘도 죽었던 적은 하였으므로. 김혜수 씨는 이제 8색조의 배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도 변신을 잘하시니까. 언제부터요? 예? 처음. 아,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자, 포스터 한 장을 왜 이렇게 안 변하세요? 아니,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변하고요. 어디가요? 머리는 변한 거 아니에요? 그 머리도 많이 변했고. 예. 어릴 때는 뭐 통통했죠, 동글락적해서 이렇게 통칠통칠했죠. 예. 근데 좀 역할에 맞게 변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저희 직업 자체가 예. 외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죠. 늘 아름다움만 지향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정말 긴장하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김혜수 씨는 어떤 배우로 정말 앞으로 연기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어떤 배우가 되겠습니다 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없고요. 네. 그냥 저 스스로에게는 올해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것들이 급성장하거나 급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좀 조급하지 않게 작지만 오히려 차근차근히 밟아나가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가는 그런 배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더 성장하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감기 되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네. 김혜수 씨 노매력이 있지만 저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김혜수 씨의 모습. 하여튼 그 모든 방송에서 무슨 연기를 해도 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참 한국 영화계의 보물이죠.